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7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10일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그다음에 임자일이 되고요. 오늘 일진은 임자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임수일간이 엄동설월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놓고 볼때 가장 먼저 중요시 봐야 될것 일간이 되겠죠. 오늘의 일간은 일주 일간은 일주라고도 해요. 주자가 요거 그냥 요거 정리 좀 하죠. 일주라고도 하는 말이 있고 일주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똑같은 일주인데 이건 틀립니다. 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간. 일간. 그죠? 요거를 말하는 거고, 일주는 이 일간과 일지를 같이 한 기둥으로 놓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일지를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일지는 일간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인 주자라고 해서 일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자는 기둥 주자죠. 여기도 일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할 때, 오늘의 일주라고 놓고 보면 이것일지 이것일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강의를 할 때는 일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아까 제가 언뜻 말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주라고 하는 두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거죠. 임수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보면 대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바닷물 같은 그런 것을 임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꼭 바닷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강호수라고도 해서 강이나 넓은 호수 이런 걸 말해요. 자, 우리나라의 뭐 백운호수라든가 우리나라에 또 어디 가면 무슨 뭐 호수 같은 거 있죠? 솔직히 명리에서 말하는 이 대수라든가 강호수라든가 이런 개념은 이렇게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저기 안양 가면은 안양대교라고 있죠. 근데 그 말이 대교지 그냥 그건 그냥 뭐 다리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너무 돌 던지면 저 건너가잖아요. 이런 대교는 이런 게 아니고 뭐 서해대교라든가 좀 차를 타고 좀 한참 막 1km, 2km 정도 이렇게 가야 좀뭐좀뭐좀 대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강호수라고 해서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라는 거는 최소한 정도로 우리나라 한강 정도는 돼야 아 그래도 좀 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안양 대교는 그건 뭐 강이라고 놓고 보기도 하고 지천이지 지천 지류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명리에서 대수다 강호수다라고 볼 때는 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황하강이라든가 뭐 나일강이라든가 좀 이게 좀 길면서 폭도 굉장히 좀 넓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호수 같은 경우도 뭐 조그만 호수 말고 백운호수 이런 거 말고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오대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뭐 호수 안에 그런 데는 고래도 산다면서요. 고래. 호수 안에 고래가 산답니다. 지금 그러한 호수를 말하는 거지 돌 던지면 지나갈 만한 그런 호수는 그냥 호수라기보다 이제 또랑이죠. 또랑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의 개념이고 이 강호수라고 하는 명리에서 말하는 임수의 개념은 그것보다 좀 훨씬 좀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음간인 계수 같은 경우는 계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되게 우로수라 그러죠. 우로수, 우루사가 아니고 우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와 계수의 차이는 임수는 왕하면 충동한다 그랬어요. 충동질 막 요동치고 충동치고 그런 거 알죠? 이걸 다른 말로 충분한다래요. 충분지성이라 그래요.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큰 물이 나가지고 막 휩쓸고 내려가는 그런 충분지성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계수는 왕해도 충분하지 않는다. 충분지성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게 되면 임수는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반드시 무토로서 재방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으로는 화가 있어서
써서 이 토를 보좌하고 조우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세요. 선생님, 임수가 왕하면 토로만 제방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조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에 핵심은 여기에 있죠. 임수가 왕하면, 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그만큼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왕하게 되면 토도 이 수를 제하는 토도 같이 왕해줘야 되는데, 토국수가 원래는 토극수가 되잖아요. 근데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하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화로서 이 무토를 다시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수가 왕할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우하는 용도도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간이 왕해서 토를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화로서 이렇게 다시 토를 생조해줘야 되는 국세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 약살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임수가 해월이나 자월이나 특히 또 추월 같은 경우도 임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를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반드시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서 토도 도와줘야 되고 조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화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축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자, 축월은 이거 엄동설월이라고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입니다. 토왕절이면서 해자축이 다 북방에 해당이 되네. 해자축은 북방에 해당이 돼서 수도왕이에요. 수도 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해월이나 자월 같으면은 뭐 수가 왕하니까 당연히 뭐 엄동설안이다 날씨가 춥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건 글자 자체가 축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왕한 걸로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자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수도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금과 축이 또 합하게 되면 또 금도 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게 토가 있게 되면 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가 왕해질 수도 있는 국세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축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계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요거는 뭐 지장간이라고 하죠. 지장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지장간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 수학을 할 때, 산수를 할 때, 구구단과 같은 거여서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해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지자에다가, 감출장, 방패, 간자인데, 이 간은 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간. 그래서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가 있죠. 요건 지지입니다. 근데 이 지지 안에는 천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에는 임수와 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에는 계수, 신금, 기토, 인에는 무토, 병화, 갑목, 묘에는 갑목, 을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에는 을목, 계수, 무토가 있고 사에는 무토, 경금, 병화, 그다음에 오에는 병화, 기토, 청화, 그 다음에 미에는 정화, 을목, 기토, 신에는 무토, 임수, 경금, 그 다음에 유에는 경금, 신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술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수 안에는 무토, 갑목, 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잘 보세요. 이게 다 계절의 흐름이잖아요. 자월, 추월, 그다음에 인묘진원은 대략 우리가 봤을 때 2월, 3월, 4월 정도 될 것이고요. 사오미월은 5, 6, 7월 정도 될 것이고, 신유술원은 8, 9, 10월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부터 11, 12, 1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이 추월이죠. 을추월이라 지금 무술년 을추월이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24절기로 놓고 봤을 때,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계절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세요. 자, 자월 되게 되면 임계가 이렇게 사령을 하게 되고, 여기 처음에 있는 분홍색 색깔을 역이라고 합니다. 역이. 여기. 자, 왜 역이라고 하냐면, 이 나물 여자에다가 기운기자죠. 자, 계수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 추걸이니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역입니다. 남은 기운인데, 어디서 남은 기운이냐면, 전월인 자월의 본기가 그 기운이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기운이 이렇게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요 계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역이. 그다음에 여기는 중기라고 하죠. 중기. 그다음에 여기는 중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중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본기라고 합니다. 본기. 본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계수가 이렇게 사령을 하고, 여기서 계수 신금 기토 해서 요 기토의 기운은 또 이쪽 여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토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토가 넘어오면 여기가 기토가 되지 않나요? 자, 지지인은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토라고 쓰지 않고요. 그 양인 무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무토, 병화, 갑목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요 갑의 기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묘의 본기인 을목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계무 이 무토의 기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병화의 기운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지장간을 외울 때도 이런 곳을 다 연관을 해놓고 외우시면 더 좋겠죠. 여기에 정화의 기운이 일로 연결되고, 여기에 기토의 기운이 무토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경금의 기운이 일로 연결되고, 그죠? 그다음에 신금의 기운이 이렇게.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 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건 순간 차가웠다가 뜨겁게 바뀌질 않아요. 그죠? 요거 지장간을 외울 때 요러한 관계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울 때는 뭐 요거 자라고 외우지 말고 자수, 축토, 임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렇게 뒤에다가 오행을 다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이 그냥 자 이렇게 외우게 되면 저게 수인지 목인지 초학자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끝에는 오행을 붙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자 임자도 임계 임자도 임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임수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지장간을 외울 때는 이제 자에는 임계가 들어있고, 축에는 계신기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거꾸로 암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본기를 먼저 외우고, 중기를 외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마지막에 해서, 뭐, 기신계가 있다.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실 때 항상 여기, 중기, 본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다음에 그 여기부터 들어가거든요. 여기 시간이 이게 한 달이 되게 30일인데, 뭐 계수가 관장하는 일수가 9일이고요. 신금이 관장하는 일수가 3일이고, 그다음에 기토가 관장하는 게 18일이다 해서 다 이게 숫자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인신사에는 776이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자, 776이죠. 그다음에 사도 776입니다. 그다음에 신도 776이죠. 해도 776입니다. 이게 여기가 7일, 중기가 7일, 본기가 16일씩 관장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묘유는 자 여기 자수, 그다음에 묘묘 유는 지장간이 두 개씩밖에 없죠. 그래서 10, 20에서 30일 이렇게 관장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세개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 정이 이렇게 있는데, 병화가 10일, 기토가 10일, 정화가 10일 이렇게 관장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진,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축,
그 다음에 미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9, 3, 18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뭐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인신사의 7, 7, 16, 자묘유 10, 20, 5는 10, 10, 10, 진술청 및 9, 3, 18 이렇게 관장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지장간에 대해서는 뭐 초학자분들도 가장 먼저 명리를 배우게 되면 그 지장간부터 뭐 일단은 암기를 하신 거라 생각하고 뭐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장간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추거리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볼까? 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장간으로서 뭐가 있다 그랬죠? 불러보시죠. 계수, 신금, 그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관장하는 것이 계수라고 하는 거 9일 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3일을 관장합니다. 3일.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9, 3, 18일, 18일, 18일 관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진술충미 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월하고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월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축월만 설명을 드리지만, 자,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상반월과 하반월. 그래서 축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계수신금이 관장하는 요 12일에 해당이 되죠. 이 12일이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토가 사령하는 요 18, 18일을 우리가 하반월로 나누게 됩니다. 하반월. 그래서 이 상반월인 12일은 계수가 관장을 하고 신금이 관장을 합니다. 자, 계수가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 수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신금이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생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를 생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간 임수니까 임수가, 추궐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토가 왕한 거잖아요. 토가 왕한데, 원래는 토가 왕한데, 상번월에 속하게 되면, 상번월은 자수, 신금과 계수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자월에 태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궐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소환이 지나서 12일까지는 추궐이라 하더라도 계수 신금이 사령하는 구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 12일 중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추궐이라 하더라도 자월에 태어난 것 같이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임수일간뿐만 아니라 계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게 상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월에 태어난 것과 같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반월이 지나서 기토가 사령하는 하반월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때는 토의 기운이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를 근데 반면에 이제 하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해서 일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추궐에 태어나거나 계수가 추궐에 태어났을 때 특히 이제 양간이 임수가 좀더 그런 것이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소환 후 12일까지 대략 한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는데 소환 후 10일에서 12일까지 태어나게 되면 마치 자월에 태어난 것과 같고요. 그다음에 12일이 지나서 토인 기토가 사령하는 그런 때에는 토황절이기 때문에 일간인 임수가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계절의 심천을 본다 그래요. 계절의 심천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임수가 추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추월에 태어났을 때 토왕절이니까 정관격이다 이렇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추월 중에서도 소환절 중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더 왕하구나. 그다음에 소환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대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토가 왕했기 때문에 일간이 오히려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월뿐만 아니라 진술충미월을 다 그와 같이 나눠서 보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진월 같은 경우는 청명절까지는 진월이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목이 왕한 걸로 놓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 소서 대서로 나누죠. 그래서 소설적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까지는 그때도 뭐 소서 후한 1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걸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월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반을 하반으로 나눠서 상반월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이 세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수일간이 축월,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났다고 했죠? 자, 오늘이 소환 후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일. 지금 오늘이 소환 후 5일이니까, 자, 축월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전월에 계수가 사령하기 때문에 마치 월이라 하더라도 자월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아직은 자월에 태어난 것처럼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자수가 있죠. 자수. 그러면 요것이 자축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마치 자월과 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축 합토로 놓고 보기보다는 자축 합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신의 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의 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자축북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죠. 물론 신의 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축월에 소환절 중에 축월에 태어나서 자수가 있게 되면 일간이 이거는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왕하게 되면 칠살이 무토로서 재방해야 된다 그랬죠. 재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연주에 있는 이 무토를 능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건 연지에 있는 술토, 그다음 뭐 여기 아무리 계수가 사령할 때라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왕 살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신왕 살왕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에 한습하고 춥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또 조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용신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용신을 돕는 희신이 되겠죠.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생시를 어떤 생시를 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일간이 왕하고 그다음에 칠살도 세력이 있으니까 신앙 살고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국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 요것이 옥의 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옥의 티. 왜냐하면 무토를 용신으로 봤을 때이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진 않죠.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로 토를 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행인 것은 갑목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거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 무토를 파하고 제한한 공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귀중히 써야 될 무토 용신을 팔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데미지는 크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병이 되는 거죠. 병. 그래서 얘는 병신 내지는 기신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신의 시를 봤죠? 신의 시.
진해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만 돼도 임수가 추가리 들어서 이렇게 자축해서 이것도 준 방압이 돼서 일간이 망하기 때문에 다시 해수를 얻어서 임수가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고 신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간이 왕한데 다시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보면 병신이라기 보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일간을 생해주는 거니까 썩 도움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건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용신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금의 기운이 있게 되면은 용신을 설계해서 용신의 무토를 설계해서 일간을 다시 생해주게 되니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국세에서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신해시라고 하는 것, 제가 봤을 땐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자시가 되면 얘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수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여기 당연히 자수가 또 있으니까 양인이 중첩돼 있죠. 양인이 중첩 되어 있다. 자, 이거를 양인이 하나 있을 때보다 양인이 두개 있으면 양인이 더 강해지죠. 그 다음에 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고 합하면은 양인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양인이라고 하는 게 극도로 사납고 거칠고 이런 것인데 얘네가 합하게 되면 한 명이 하나의 양인이 있는 것보다 두세 개의 양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인이 더 강해지겠죠. 이것을 양인도가라고 해요. 양인도가. 그래서 양인이 도가하게 되면 그렇게 일간이 안 그래도 왕한테 더 극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양인과 칠살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양인 가살이 되겠죠. 물론 경자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얘가 없다. 경자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양인과 이 무토는 서로 가살이 됩니다. 양인 가살이. 그래서 국세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양인 가살 격들이 국세가 좋으면 뭐라 그랬어요? 국세가 좋으면 권력을 손에 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무토 칠살을 용신으로 쓰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조우를 해야 되는데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것은 조우의 공력을 조우를 해야 되는 국세를 오히려 한습을 가중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자시는 한습이 또 가중된다 가중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별로 안 좋겠죠. 물론 신축시 똑같습니다. 이때도 뭐 한습이 가중된다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시지에 축토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축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수동요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사수 동류된다. 모래가 물과 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신금도 어차피 이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신금의 역할도 한습을 가중시켜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민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민시는 자, 이민시가 되게 되면 반길 반용? 그렇게 볼까요? 임수가 투출하는 거는 썩 좋지 않아요. 또 이렇게 축에 자가 있게 되는데 다시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수가 범람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건데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을목이 있다라고 한 것은 썩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목에 비해서는 그나마 을목이 갑목에 비해서 낫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임목 가지고는 여 천간에 투출한 무토는 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임목이 있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인중 병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인중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로서 조우하는 불씨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인중 병화 땅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 그래서 쓰는 공력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호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병호실은 좀 봐야 할게좀 많이 좀 있죠. 자, 병호시가 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병화가 투출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국세가 좋습니다. 잘 보시면 자 무토 용신이 뿌리가 튼튼하게 투출되어 있고 조화로 하는 병화도 정화가 아닌 병화도 천간에 투출했는데 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 국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 좌우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겠죠. 그죠? 충이 되면 좋다 마른 것이고요. 충이 안 되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이 되는 걸로 볼까요? 아니면 충이 안 되는 걸로 놓고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좌충이 합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좌충이 합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좌우충이 안 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술이 형해서 축술이 먼저 형하기 때문에 좌우가 상충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볼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보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충이 되는 걸로 보여요. 이것은 좌축 합하는 걸로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은 축술형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좌축합으로 놓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축술형으로 해서 좌우충이 되는 걸로 놓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먼저 말하는 것은 좌축이 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가 됐을 때는 축술형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생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생시가 이 병오시거든요. 근데 좌우가 이게 상충하게 되니까 썩 좋진 않는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좀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시로 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궁 아니면 내 가정과 내 자식궁이 상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저는 요 생시를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생시를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잡아달라고 하면 병오신 안 잡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나중에 임상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뭐 좌축합돼서 좌우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념만 갖고 병오시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그렇게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생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병오시보다는 을사시로 아마 잡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이제 보는 학자에 따라서 술사에 따라서 달리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다른 뭐 진술충 묘리 다 똑같습니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축월 같은 경우 상반월은 계수신금이 관장하는 때에 절기로 놓고 치면 소환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환절 중에 대안이 들어가기 전에는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좀 왕한 걸로 놓고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 본다라고 하는 것도, 계절의 심천을 본다라고 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병오시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충하는 걸로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말했을 때 합하게 되면 이거 없었을 때는 축술형으로 봅니까, 좌축합으로 봅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없었을 때는 좌축합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짝이 맞게 되면 약간 그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이제 변화가 많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신금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신자가 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축술형 신자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좌축합으로 놓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똑같은 명리를 공부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약간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를 똑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이제 서로 연구를 거듭해서 좀 명확하게 볼수 있는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